정용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속의 주류 사회와 소수 사회를 화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미국의 주류에 속하는 백인을 가리켜 majority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종족을 소수, 즉 마이너리티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말은 미국 사회를 양분화시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류사회란 말은 그 뜻의 분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미주류사회라 합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즉 메인스트림이란 뜻인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말도 역시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류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종교, 학계 등 그 어떤 면을 놓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하는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것이죠. 소위 백인 사회를 가리켜 주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백인이 아닌 사람은 다 소수 종족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이 백인 사회를 가리켜 주류 사회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은 소수 종족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스스로가 소수 종족이란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였거니와 살아있는 다혈통 인간, Life Multi-Ethnic Human Being이라고 자신을 두고 말한 제임스 올무스가 한 말을 다시 옮겨봅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백인, 흑인, 서양인, 동양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부색, 생김새, 언어, 습관, 문화, 음식 등등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모두 영어를 쓰며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이너리티에 속한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곳에 살고 있는 한 머조리티니 마이너리티니 하면서 스스로 선을 걷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유색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엔 마이너리티였으나 이젠 머조리티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에스닉이란 말입니다. 이 에스닉은 인종이나 민족이란 말이지만 주로 언어와 문화와 습관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이스란 말은 역시 인종이나 민족이란 말이지만 피부, 눈의 빛깔, 그리고 골격 등으로 구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올무스란 사람이 자신을 multi-racial human being이라고 말하지 않고 multi-ethnic human being이라 한 것은 외모를 두고 한 말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즉 피부색, 눈의 빛깔이나 골격의 생김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습관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에스닉이라 한 것이죠. 각각 제 나라의 언어와 습관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미국 땅에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모조리티나 마이너리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요 미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지 인종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